자, 잘 쉬셨죠? 예, 등록 전환 보겠습니다. 등록 전환이 좀 어려운데, 등록 전환이란 뜻이 앞서 배울 당시에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옮겨 등록할 때가 등록 전환 그랬습니다. 장부의 순서가 맞아야 돼요.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가더라?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넘어오는 게 등록 전환이고, 거꾸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등록을 왜 전환시키느냐? 목적이 나와 있는데, 목적은 시험에 나올 말은 아니고, 학설상 얘기가 점을 돌높임으로써 마지막 나와 있는 것이 지적관리의 합리화의 목적이 있다. 잘 잊었어요? 시험에 나올 말은 아니지만, 이 내용을 이해할 때 조금 도움은 됩니다. 성격은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밑에 대상 토지는 별표해 놓으시는데, 등록 전환은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록 전환의 경우는 뜻이 지금 떠드는 대로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것? 토지대장, 지적도인데 등록 전환은 주로 내는 것이 대상 토지예요. 대상 토지의 경우는 둘로 세분해서 지목 변경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둘로 나눕니다. 지목이 바뀌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나와 있는 내용이 산지관리법 또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통해서 토지의 형질 변경이 생겼다거나 또는 건축물의 사용 검사 등을 통해서 토지의 용도가 바뀌는 것이 원칙입니다. 용도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한번 따져보자고요. 지목이 임야일 경우 등록은 어디에 하실 것? 기본 원칙이 임야대장, 임야도가 되겠죠. 등록이 돼 있다가 요 임야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지목을 대로 조성하게 되면 지목 임야가 대로 바뀌었네요. 그럼 대란 땅을 등록하는 정부가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니까 우리 지목이 바뀌면서 등록을 바꾸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용도 변경이 생겼다는 얘기는 요구를 면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요거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지목 변경이 생기지 않은 채로도 등록을 전환시킬 수 있다. 이말 뜻은 지목이 임야일 경우 등록은 어디에 해라. 원칙은 임야대장 임야도죠. 그 임야인 채로 등록을 할때 토지대장하고 지적도에 등록할 수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것이 여기서 논점이에요. 등록할 당시에 임야는 큰 틀이 임야대장, 임야가 아닌 땅은 토지대장이 될 텐데 서로 등록 바꿔갈 수가 있느냐? 임야를 임야대장이 아닌 토지대장이 등록할 수가 있느냐? 또 임야가 아닌 땅을 거꾸로 임야대장 등록할 수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임야를 토지대장 등록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하나, 둘, 셋. 가능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임야는 무조건 임야대장. 임야가 아니라 토지대장 그런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임야를 할지라도 토지대장 나오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번 따져보자고요. 예, 여기가 전부 다 임야라고 가정을 하고 산인데 임야일 경우 등록은 어디에 할까? 임야대장, 임야도가 되겠죠.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조그맣게 이 안에 절이 하나 있습니다. 절의 지목은 사찰은 종교용지, 종교용지죠. 임야가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토지를 관리하는 주체 입장에서 대부분 다 임야다 보니까 임야대장, 임야도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이 조그마한 땅 절이 하나 있네요. 절은 임야가 아니니까 등록 어디에 해야 될까? 토지대장하고 지적도가 등록돼야 될 장부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따로따로 관리하는 게 합리적이지는 않으니까 비록 이 조그만 땅이지만 등록을 여기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번 배울 당시에 산 속에 있는 절은 지목이 종교용지이지만 지번 앞에 산자가 붙더라. 산자가 붙는 이유는 종교용지일지라도 등록한 정부가 임야대장, 임야도가 되기 때문에 산자가 붙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럼 임야가 아닌 땅도 임야대장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반대로 이번에는 이 전체가 전부 다 지목이 됩니다. 여기도 아파트 단지고 여기도 대고 여기도 대 여기 다 대가 있는데 아파트 밀집한지요. 가게 되면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서는 이렇게 완충지를 두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게 되고 조그만 야산들이 하나씩 있어요. 조그만 마치 야산이 하나 있더라. 조그만 산이 이렇게 있을 때요 산을 일부러 까지 놨습니다. 굳이 공원 또돈 들여 조성할 필요 없으니까. 그럴 경우 여긴 대부분 다 대죠. 또 지목이 대란 얘기는 토지대장 지적도가 있겠네요. 전체가 토지대장 지적도가 있는데 조그만 야산 하나만 얘만 따로 떼어서 임야대장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는 않으니까 얘를 편입을 시키듯이
얘도 임야도 토지대장 등록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지금은 사례가 요거는 임야가 어디 나오더라? 토지대장과 지적도 나오는 토지란 얘기예요. 이런 땅을 뭐라고 부르느냐? 항문상용으로 토임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요? 이 말뜻만 이해하시면 돼. 토임이란 얘기는 토지대장에 나오는 임야를 줄여서 토임 그럽니다. 뭐라고요? 토지대장에 나오는 임야를 토임이란 말 쓰는데 나중에 중개업 하시다가 묘짜리 좋은 임야가 매물로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팔아달라고 해서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묘짜리 임야라 그랬죠? 그럼 집원이 몇 번인지 알아야겠네요. 집원 좀 알려주세요. 왜 대장을 떼봐야 되니까. 그 집원 알려달라고 했지만 둔산동 50번지래. 에? 아니 임야라면서요 얘기를 하니까 그 땅 주인 하는 말이 내 땅은 토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토임, 토지대장에 나오는 임야라는 얘기를 줄여서 토임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럼 토지대장은 집원 앞에 산자가 안 붙잖아요. 숫자로만 나오다 보니까 그냥 둔산동 50번지라는 말을 붙게 된 것이에요. 그럼 지목은 임야지만 토지대장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 사례가 3개가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화가 되는 거예요. 지목이 바뀌는 건 당연한 이치니까 이거 시험 낼 게 답이 안 되고 여긴 지목이 안 바뀐 채로 임야인 채로 등록을 바꾸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화가 되는데 첫 번째가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서 대부분이 등록 전환되어서 나머지 토지를 계속해서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여기 의미하는 것이 이겁니다. 전부 다 토지대장 지적도가 있는데 요 조그만 땅 요거만 임야로 관리하는 게 합리적이진 않으니까 비록 지목은 임야지만 관리 같이 하려고 등록을 바꿔버리는 경우가 첫 번째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두 번째가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가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가 사실상 실제로는 형질 변경이 생겼지만 지목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 채로도 등록을 전환시킬 수가 있다라고서 규정하는데 이게 뜻하는 바는 강원도 쪽 여행 가시게 되면 강원도 산자락 밑에 집 짓고 사는 사람 많을 겁니다. 강원도 산 보면 산 속에 이렇게 집 짓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 대부분 다 무허가 주택이에요. 강원도 임대는 전부 다 보존임입니다. 임지로 보존해야 될 땅이지 집 짓는 땅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민가에 돈이 없다 보니 집 짓고 살 돈이 없어서 구기 좀 들어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더 이상 개발은 안 되고 살고 있는 집 허물어지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쫓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쫓아나면 갈 데가 없으니까. 또 하나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산악인이 하나 있죠. 생각나는 사람 엄홍길 씨. 엄홍길 씨가 저희 동네 사람이거든요. 의정부 사람인데 그분이 사시는 생가터가 지금 있어요. 생가터가 어디 있느냐? 북한산 국립공원 안에 생가터가 있습니다. 북한산을 쭉 올라가다 보면은 오른쪽에 엄홍길 씨 생가라는 터가 있어요. 산 속에. 그럼 그 당시 60년 당시에는 이런 주택가에 돈 가지고 땅을 사 집 짓을 돈이 없다 보니까 국가서 임야들아 집 짓고 사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지금은 국가 땅 임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보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싹 밀어낸 겁니다. 밀어내면서 지금 임야로 보존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임야에서 집 짓고 사는 사람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임야도에 나오는 토지가 있는데 임야인데 집을 짓고 살았죠? 뭐 실제로는 뭐로 바뀌었어요? 대로 바뀌었지만 그런 땅을 지목을 대로 바꿔주게 되면 임야가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땅을 지목을 바꿔줄 수는 없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세 번째가 도시군 관리계획선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의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 채로 등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 예외규정이다 보니까 시험은 이 세 개를 달고 들어옵니다. 이 세 개가 중요한 거예요. 원칙은 지목이 바뀌는 게 원칙이래 지목 안 바뀌는 경우 몇 개 있더라?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뜻이 뭐다? 알고 공부하셔야지. 임야라는 토지지만 등록을 어디 해야겠다?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로 등록하는 경우가 세 개가 있는데 이런 땅을 줄여서 뭐라고 부르더라? 토임.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토임의 뜻은 토지대장에 나오는 임야를 토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틀이 임야는 임야대장, 임야가 아닌 땅은 토지대장이 되겠지만 반드시 그 원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깥 등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프 치시는 분, 골프장들이 주로 어디 있나요? 산속에 있죠? 그 골프장 주소 보게 되면 무슨 동, 무슨 리, 산 몇 번지로 나옵니다. 골프장 지목은 체육용지지만 산자가 붙은 이유가 골프장이지만 등록을 어디 했기 때문에 임야대장 나오다 보니 산자가 붙어서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임야는 임야대장,
임야가 아니다 토지대장 이 개념은 아닌 거예요. 지적관리 합리화를 위해서 등록을 바꿔갈 수도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지목 안 바뀌는 거 세 가지 반드시 세 번 하시고 오른쪽에 신청인데 신청할 때에는 일단 토지 소유자가 60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 됩니다. 60일 내에 신청을 해야 되고 처리 절차 보게 되면 등록 전환 측량 실시해요. 측량 안 하는 거 몇 개 있다고 배웠어요? 두 개 있다고 배웠죠? 뭐하고 뭐? 합병하고 지목 변경 측량 실시하겠네요. 이거 외워야 돼 무조건 어쩔 수 없어요. 처음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는데 어차피 처음 넣는 내용 가지고 외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늘 하는 말 부담 갖지 마세요. 한 번 듣고 다 알면은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서너 번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뭔 말인지 알기 시작하니까 참고 버티시길 바라고 밑에 토지 표시 내려가니까 지적도를 처음 만들 때도 옆에 땅하고 등록 같이 해야 되니까 축척은 항상 인접지하고 동일하게 지적도 작성하게 돼 있고 지번도 앞서 배울 당시에 등록 전환도 인접지 본번에 부번으로 지번을 부여한다고 배웠습니다. 소유자 바뀔까 안 바뀔까? 대장 바뀌었다고 주인 바뀌는 건 아니겠죠? 주인 바뀌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요게 중요한 거예요. 등록 전환은 지목이 바뀌는 게 원칙이되 바뀌지 않는 예외가 몇 가지가 있더라. 세 개. 이걸 달고 들어오는 게 시험이에요. 지목이 바뀌는 건 당연히 이치다 보니까 이건 답이 안 되고 얘가 답이 되므로 이 세 가지 주의해서 정리하시길 바라고요. 네, 세 번째가 분할. 분할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하나의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분할은 토지를 쪼개는 게 분할인데 밑에 보시니 넘어가시니까 분할은 대상 토지가 밑에 따라 나온 게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와 의무가 없는 경우 나눠져 있죠. 찾았어요? 네, 뭐 세 가지 분석 드릴 텐데 원칙적인 대상 토지의 경우는 분할 대상의 경우는 나누게 되면 첫 번째가 1필지 일부에 형질 변경이 생겨서 형질 변경으로 인하여 용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나 또는 매매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분할을 신청할 수가 있고 세 번째가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려고 분할하는 경우도 있다 해서 세 가지가 원칙 분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뭐 분할하려면 종류 굉장히 많겠죠. 집안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도 분할할 수 있는 것이고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도 분할할 수 있는 것이고 굉장히 많은 사유가 있는데 법에는 세 개가 나와 있게 됩니다. 이런 사정이 있을 경우에 원칙은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할 의무가 있느냐요. 원칙은 분할은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분할은 하든 말든 소유자 재량사항인 거지 의무사항이 아닌데 예외적으로 의무사항이 있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이건 외우셔야 돼. 그래서 하나가 있는 것이 요겁니다. 1필지 일부에 형질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요 경우만 의무적으로 60일 내 분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얘가 나오게 되면 분할 신청을 하여야 한다로 나와야 됩니다. 반대로 나머지 사유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다 털어서 다 할 수 있다요. 그럼 요게 나오는 경우는 뭐라고 나와야 되고 60일 안에 분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이고 나머지는 하든 말든 재량사항이에요. 그럼 재량사항이 많아요? 의무사항이 많아요? 재량사항이 많죠. 항상 많은 게 원칙이다 보니까 분할은 신청 의무가 없는 게 원칙이 돼 1필지 일부에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만 60일 내 분할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해서 여러분 교재에서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 찾으셨나요? 토지 소유자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내 지적 소관청에 토지 분할을 신청 하얀 의무 규정입니다. 요거 하나만. 그럼 나머지 밑에 보니까 의무가 없는 경우 나와있죠. 경계를 지정할 때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매매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등등 다 분할을 신청 할 수 있다. 이제 갔어요. 할 수 있는 거 많은 걸 외우실래 하나를 외우실래요? 하나가 낫겠죠. 의무 규정 하나만 기억하시고 첨부 서류의 경우는 밑에 1번이 1번, 2번, 4번 이거 3개만 보면 되는데 1번은 시험 나올 건 아닙니다. 먼저 분할 허가 대상 토지의 경우는 허가서 4번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어디 가서 배운 내용 응용하시면 되느냐 공법 배울 당시에 혹시 개발행위 허가제 배웠어요? 도시지역 내에서 건물의 신축, 중축, 재축 이런 게 있게 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녹지지역 내에서 1개월 이상 50톤 이상 물건 쌓을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 배웠나? 토지의 형질변경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토속 채취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토지분할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서 안 배웠으면 배우실 겁니다. 앞으로. 그럼 도시지역 내에서 토지분할이 허가사항이에요. 허가사항일 경우 허가증이 들어와야 분할할 수 있으니까 허가증 가져오라는 얘기고 또 여러분하고 저하고 공유인 토지가 있더라. 공동소유인 토지가 있는데 둘이 분할을 하자요. 분할을 하는데 협의가 성립하면 좋은데 협의가 성립 안 하게 되면 재판상 분할하게 됩니다. 그럼 판결받은 경우 판결문 들어와야 분할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판결문 가져와라 이 뜻이고 네 번째가 여기 쬐끔은 중요한데 이쪽에서 요거 자 1필지 일부에 형질변경으로 용도가 달라지는 경우는 60일 내 분할 신청을 하라고 믿었어요. 의무적으로 기억나세요? 그럼 60일 내 요거는 분할 신청을 들어가는데 분할로 끝날 게 아니라 무엇이 바뀌었대요? 용도가 달라졌죠? 이때 용도 변경에 따른 지목 변경을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라보는 것이 맨 밑에 1번에 지목 변경 신청서란 말이 나온 게 있을 거예요. 4번에 찾았어요? 요건 딱 한 차례만 됩니다. 1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달라지는 경우는 지목 변경 신청서를 같이 내는 것이 의무 규정이에요. 자꾸 논점이 생기는 게 요게 논점이 생기죠. 얘만 60일 내 신청해야 되고 요 경우는 분할 신청과 별도로 지목 변경을 같이 들어오는 것이 예외 규정이다 보니까 요 주의해서 정리하시고요. 정리 방법 보게 되면 먼저 분할도 측량 실시하나요? 측량하겠죠. 측량 안 하는 거 합병하고 지목 변경 두 개가 측량 안 하니까 측량이 들어갑니다. 그 측량 성과들 토대로 해서 대장 도면을 정리할 것이고 지분은 어떻게 부여하자? 지번은 분할 후 하나의 필지는 우리 앞서 배우기를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부여하고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경우는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10번을 분할하게 되면 10과 10의 1 또 분할하게 되면 10의 2 10의 3 10의 4에서 부번 잡고 주는 것을 최종 부번 다음 부번이라고 배운 게 있었걸랑요? 예, 그게 지번 배운 내용이고 뒤에서 두 번째 계시면 처음 들어봤죠? 예. 힘내세요. 잘 모르니까. 똑같아요. 자. 이 공부는 세 번 들어야지 그때 실력이 똑같아지니까 세 번 듣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남의 나라 말입니다. 힘내시길 바라고. 수업 들어도 몰라서 죽겠는 여러분이 있겠지만, 그죠? 공부해도 어려워서 죽겠죠? 미치고. 생각할 때 복덕방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왔다가 된통 당했죠? 지금. 중간에 그만두자니 온갖 소문은 다 나가지고서 그만두지도 못하고 돈 주고 책을 사가지고 이름 다 써놔가지고 반품도 안 되고 공부하더니 막 육신이 괴로울 것 같고 지금 기로에 서 있을 거예요. 아닌가? 맞죠? 근데 중개사 공부는 장점이 있어요. 자격증을 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또 하나의 방법은 좋은 점이 중개사 공부만 잘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살면서 알 법은 이 안에 다 있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할 때 내가 계약을 언제까지 해지할 수 있는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잔금 치른 다음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뭘 해야 되는지 다 나오는 게 있고 세금 얼마 내는지 다 알아야 되니까 살면서 알 법은 다 있습니다. 내가 땅을 샀을 때 내 땅 어떻게 이용할지 궁금하면 뛰어서 확인한 장부 다 보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의 지식은 굉장히 커져요. 자격증을 따서 중개업 한다. 복도방 하려고 하면 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되잖아요. 아닌가? 자격증 있는 사람 고용하면 될 거 아니야. 월급 주고. 제가 옛날에 복도방 할 당시에 강의를 제가 처음 시작해 98년도에 처음 시작했거든요. 98년도 강의 시작해 지금까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꽤 오래됐죠. 올해 18년째 강의한 게. 20년 채우면 연금 대상자가 된다 그러지만 우리 연금이 없어. 20년 원래 계획은 5년만 하고 말아야지 했다가 5년 1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내일 모레 이제 2년만 하고 20년 채워지는데 아직까지 계획은 5년만 더 할 거예요. 5년만 더 이제 중개업을 할 생각인데 98년도 처음 강의를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98년도까지 책이 한자로 나왔습니다. 99년도부터 시험이 한글로 보기 시작을 했어요. 99년도 책까지 나올 때 다 한문 책이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없었고 대부분 다 40대 이상 남자분들이 많았습니다. 한문을 잘 공부를 안 했으니까
책을 딱 보니 다 한문이야. 그러니까 이씨, 이거 어떻게 읽어? 그래가지고서 오셔가지고 여자분들은 제일 처음에 두 달 동안 하시는 것이 먼저 수업 들으시면 책 빌려가지고서 토시 달아놓는 거. 뭔 말은 읽어 책을 공부가 되니까. 근데 똑같은 단체 반복이다 보니 쓰지 못하고 읽을 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을 받으면 다 쓰는 거야. 그럼 수업 듣고서 이제 자습실에서 공부하시는데 가서 보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토시 달고 있는 거예요. 이 두꺼운 책을. 그게 일이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워낙 새파란 게 와서 강의를 하니까 쓰질 않더라고요. 다 경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주일 다 직장 간지 그만두고서 왔는데 저희 선배가 하는 말, 야 학원 강사해라 이랬어. 왜? 그러니까 강사하면 돈 많이 번대. 진짜로? 얼마나 버니까 적게 보면 800에서 1000만 원까지 번대. 우 진짜?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도 되게 빨리 오래. 그래서 그 학원 원장님하고 대화가 얘기가 돼가지고서 강의하기로 다 끝나고 왔어요. 왔더니만은 된장맞이 뭐 1000만 원, 800만 원 커녕 하루 강의하니까 4주 한 달 강의하면은 제가 매주 강의하는 하는 학원이니까 격주하잖아요. 매주 강의하는데 그 당시에 64만 원, 이틀 지나니까 128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나머지 5일 동안 놀아야 될 거 아니었어. 쓰질 않으니까 경력이 없다고. 아 뭘 할까 싶어가지고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놀 순 없으니까 중기업을 개업을 했습니다. 투잡으로 강의하는 날은 강의하고 없는 날은 중기업하고 1년을 잘하니까 돈을 좀 벌더라고요. 벌은 돈으로 사무실을 또 냈어요. 쓴 게 아니라 1년 딱 회계 따져가 남은 벌은 돈 가지고서 사무실을 또 냈습니다. 제재역증을 하나 걸어놓고 사무실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강의해가지고 똘망똘망한 분 딱 데려다가 네가 운영해. 너 운영하고 비용 빼고 반 너 가져. 좋은 거 아니에요? 시설은 내가 다 해주고 죽이든 밥이든 네가 다 해먹고 수익 발생하면 반 너 반 나 나누자. 그러니까 오케이. 왜? 자기가 사무실을 내더라도 시설비 보증금 다 내고 직원을 한 30% 떼줘야 돼요. 프로테를 간다 그러면 그러면 20% 더 갖고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망할 위험이 있느냐? 남이 다 해준 거에 대해서 몸만 들어와서 반 가지고 가겠느냐? 어떤 거 하실래요? 여러분이 돈 몇 억 대를 해서 하실래요? 아니면은 몸만 가서 반 가져오실래? 이게 난 거 아니에요? 난 위험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더니만은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100만 원 받으면 자기 거 50만 원 아닌가요? 반이 자기 거니까. 오, 이 여자분이 눈에 불을 켜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강의 끝나고서 그 다음 연도에 강의가 늘어나서 늦게 지나가다가 사무실 딱 들어가면 12시 지나가는데 불 켜있어요. 미쳤나 그래도 딱 보니까 상담하고 있는 거야. 그때 가만 딱 들어가니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있으니까 다시 손님하고 얘기하고 가더라고. 그래서 누구냐 그러니까 지방에 사는 사람인데 집을 보러 왔는데 퇴근하고 이 시간밖에 안 돼서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손님 보여주고 간다는 거야. 그래서 와 이게 역시 돈을 많이 주니까 그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개 하다가 또 돈 또 벌어가지고서 사무실 또 냈어요. 제 목표가 사무실 다섯 개만 운영해야지. 그리고 거기서 300만 원씩만 나오더라도 다섯 개면은 여기 돈방석이 않겠다라는 생각하에서. 근데 처음에는 계획도 잘 갔습니다. 잘 가다가 2004년까지 7년 동안 잘 벌어먹었어요. 세계 돌아가면서 잘 벌어먹었는데 그때는 정말 돈 무서운 줄 모르고 막 돈을 쓰고 다녔어요. 그때 막 부동산 가격이 막 치고 올라갈 때니까 잠만 자고 나면 IMF 당시에 딱 벗어날 당시에 잠만 자고 집값이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권리금 계속 붙어대지 또 내가 사놓고 찍어놓고 저 분양권이 찍으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니까 이거 자고 나면 돈이야. 그저 그렇게 뭐 살기 심지어는 그 당시 나온 말이 부동산에는 개들로 돈 물고 다니다 그랬습니다. 돈이 너무 흔해서. 그 당시 돈이 많았던 이유가 IMF 당시에 회사들이 많이 망했잖아요. 그 퇴직금 받아서 나온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 재투자하려고 많이 이렇게 찾다 보니까 수요가 막 늘어난 가동 집값이 계속 치고 올라간 겁니다. 지금 살 사람들이 있어요? 살 사람이 없잖아요. 수요가 없으니까 가격은 계속 올라가질 않는 거고 왜 돈들이 없으니까. 상황은 그때랑 비슷한데 그때는 돈들이 많았어요. 퇴직금들 받은 게 있다 보니까 그걸 투자한다시고 막 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간 반면에 지금은 돈들이 없잖아요. 수요가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가격이 올라가지 반등을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계 하다가 2004년도에 노무현 정권이 중기업을 때려잡기 시작합니다. 계속 치고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정책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해요. 어느 순간 달력을 딱 봤더니 이씨 잔금이 하나도 없어. 아 전 안 줘도 돼 월급. 50대 50이니까. 근데 잔금이 없다고 해서 월급 안 나온다고 나가겠다 그러면
문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월급을 제가 다준 거예요. 여섯 명을 세 개니까. 아, 그러네. 강의에서 받은 돈 뭐라 얘네 다 주고 앉아 있는 거야 지금. 한두달 주다 보니까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가게를 정리해야겠다 싶은데 누가 마치 가게 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잽싸게 팔았죠. 권리금 싸게 줄게 해서 싸게 하나 넘기고 있으니 또 누가 팔래. 잽싸게 팔고 하나는 내가 갖고 있어야지. 그래서 갖고 있었는데 그것도 마지막 팔게 되더라고요. 팔기 시작하네. 그래서 지금 강의만 하는데 그러니까 중기업은 하려고 마음먹으면은 얼마든지 해요. 돈만 있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는 이유는 내가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뿐인 거지 중기업 못하는 건 아니니까 공부는 즐기시란 얘기예요. 이걸 꼭 따가지고 내가 복덕방 해야지 이런 거 강박관념 하지 마시고 즐기다 보면은 얻어지는 자격증인 거지 딴다라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가면은 머리만 휘어지고 머리카락만 빠지고 힘들어집니다. 인천 강의할 때 여자분 한 분이 머리가 되게 예뻤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샬랄라하게 다니셨는데 그분 3년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분은 학원도 격일제로 나오고 공부도 안 해요. 들은 걸로만 공부하는 사람인데 공부가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3년째 공부하는데 자기 나라 스트레스는 있었나 봐. 근데 상담실에 앉아서 커피 같이 먹고 있었는데 여자분 한 분이 어머 머리 예쁘다고 머리를 딱 만졌어. 딱 만졌더니만 이 여자분이 안돼 그러더니만 머리를 탁 치고 가는데 씨 머리가 한 주먹이 빠진 거야. 머리 예쁘다고 잡은 사람 손에 한 주먹이 머리가 있는 거예요. 후! 놀래가지고 이게 뭐지? 나중에 이 여자분 들어와가지고서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원형 탈모가 생겼대요. 원형 탈모가 생겼는데 감추려고 미용실 머리 붙여온 거야 다. 붙여왔는데 그걸 딱 잡으니 딱 튼가 동시에 붙이면 또 뜯어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 이건 내 머리가 아니라 붙인 머리니까 너무 이렇게 미안하지 마시라고. 어쨌든 내가 병이 생겨가지고 가리려고 붙인 것뿐이니까. 그러니까 붙여놓은 머리가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래 예쁘다고 만졌더니만 그게 내 머리가 아니어서 그래가지고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스트레스 받으면 득되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공부하세요. 안 되면 내년에 또 봐도 되고 그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마음 편해야지 공부가 되는 거지 자꾸 쫓기고 점수 안 나오고 스트레스 받으면 병만 생겨요. 즐기시란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맞아 보자고요. 경계할 때 아까 우리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경계를 정할 당시 지상에 건축물이 있더라 맨 밑에 거예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예외 규정이 몇 가지 있더라. 건물 물려도 되는 경우는 네개 있다고 배웠었죠. 그래서 20회 나왔었고 22회 나왔었고 24회 나왔다. 그래서 법원 확정 판결 받은 경우는 건물 물려도 무방하고 공공사업 등을 시행할 때도 건물 물려도 무방하며 사업 시행지역 경계 결정할 때도 가능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서를 통해 분할하는 경우도 건물 물리게 분할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라고서 첫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게 다 떠올라야 돼. 그래서 앞에 배웠던 제가 드린 말 똑같은 말또 하는데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배운 게다 여기 써먹는 거예요. 뒤에 가서. 써먹다 보니 그걸 다 날려버리면 공부가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지금은 처음이니까 간단히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소유자. 분할하게 되면 소유자 바뀔까 안 바뀔까? 분할하면 소유자 바뀐다 안 바뀐다? 자신 있게 하나 둘 셋? 안 바뀌겠죠? 아니 왜안 바뀌지? 의문점이 생겼는데 예전에 강의할 당시에 토지 분할하면 주인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자기는 땅 주인이 안 바뀌는 이유를 모르겠대. 왜안 바뀌냐 자꾸 따지시길래 그분 몸을 딱 보니까 몸이 좀 빵빵하시더라고. 뭐라고요? 몸이 좀 빵빵하다는 얘기는 토지로 설명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뭘로 설명해야 돼? 빵빵하다니까. 빵으로 설명해야죠. 아, 이렇게 힌트를 줘도 모를까? 빵으로 설명해야지 알아들을 것 같아가지고 빵으로 설명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빵인데 빵을 먹으려고 제가 딱 액션을 취하는데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 안쓰러워. 눈빛에 써 있는 것이 나도 좀 주세요란 눈빛이 있어가지고서 빵을 나눠 먹으려고 빵을 반을 쪼갰습니다. 이게 뭐예요? 분할했죠? 주인 바뀌었어요? 아직 안 바뀌었죠? 아직 제 거잖아요. 그럼 분할한 다음에 받으세요. 이렇게 줬을 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분할 자체로 주인 바뀌는 게 아니다 보니까 분할 전 소유자와 동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또 토지를 팔아먹을 때도 토지를 분할했죠? 분할한 다음에 이전 등기하기 전까지 주인 바뀌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분할 전 소유자는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면 집에 가서 빵 하나 사가지고 가서 신랑 분하고 앉혀놓은 다음에 쪼갠다면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분할은 주인 바뀌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합병.
합병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하나의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치는 것이 합병인데 합병은 측량하더라 안 하더라? 측량하지 않습니다. 측량 안 하는 대신에 밑에 합병의 제한 사유 보게 되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 신청할 수 없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합병할 때 이 요건을 전부 다 충족해야 돼요. 교재 나와 있는 8가지를 통과해야지 합병할 수 있는 것이고 8가지 중 하나라도 걸리면 합병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이걸 내게 되어 있어요. 합병할 수 있냐 없냐 그 요건을 아느냐 물어보는데 가기 전에 합병한다는 얘기는 합병을 통해서 하나의 필지가 되는 것이 합병하는 목적이에요. 그럼 1필지가 될 수 있어야 합병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1필지가 되기 위한 조건이 6가지 있다고 배웠어요. 앞서 배울 때 지번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지목 동일할 것, 소유자 동일할 것, 집안 연속되어 있을 것, 축척 동일할 것, 등기여부 동일할 것. 이 조건에 충족해 하는 필지라고 설명드렸으니까 이 조건 그대로 다 들어와요. 다 들어오고서 여기 없는 거 4개만 따로 이해하시면 8개가 만들어지는데 1번 보니까 1번의 경우는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 지역 같아야 되죠. 지목도 같아야 되죠. 소유자 같아야 됩니다. 근데 다른 경우는 합병할 수가 없다요. 두 번째 지적도임에도 축척이 다른 경우는 합병할 수는 없고요. 3번 동그라미 그 다음에 4번 미리 보게 되면 4번이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는 합병할 수 없고 5번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않은 토지도 합병할 수 없다요. 그럼 1번 2번 4번 5번은 1필지 성립 요건이니까 그건 답이 안 되고 3번 동그라미 쳤나요? 거의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6번 그 다음에 7, 8번 그럼 3, 6, 7, 8 그 4개만 3번 하시면 돼요. 3번이 제일 중요한데 3번 읽어보니까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다음의 등기 이외 등기가 있는 경우는 합병할 수 없다요. 그러면 다음의 등기 이외 합병할 수 없다는 얘기는 다음의 등기까지는 합병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외는 합병할 수가 없다고 되는 겁니다. 그 박스 안에 거면 합병이 가능해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에 관하여야 하는 지역권 여기까지 설명드릴 텐데 기억권에 나와 있는 것이 합병하는 권리는 소유권 합병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또 나와 있는 것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차리셨어요? 그다음에 지역권 합병할 수 있는데 이때 지역권의 경우는 승역지 지역권만 합병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합병할 수 있다와 없다의 기준권리예요. 그 합병하는 권리 5개는 외우셔야 됩니다. 소유권 합병할 수 있어요? 지상권 합병할 수 있고 전세권 합병할 수 있고 임차권 합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역권 합병할 수가 있는데 이때 지역권은 승역지만 대상이다 이렇게 잡아놓으시는데 여기 합병할 권리 5가지 기준 권리입니다. 그럼 여기 없으면 이 외에는 합병할 수 없으니 합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 합병할 수 있을까? 안 되겠죠? 압류 합병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가압류 합병할 수 없다. 처분금지 가처분등기 합병할 수 없다. 가등기도 합병할 수 없다. 환매등기 합병할 수 없다. 신탁등기 합병할 수 없다. 파산 등기 합병할 수 없다. 이거 쓰고 계신 거 아니죠? 등등등등 너무 많이 쓰지 마시란 얘기예요.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요것만 기억하면 되니까 몇 가지 권리? 5가지 권리. 소유권하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 지역권인데 자, 이 소유권은 당연히 합병할 수 있는 건 당연히 내 땅이니까 당연한 것이고 요 네 개 권리 성질이에요. 네 개 권리는 사용수익하는 권리예요. 뭐라고요? 사용수익하는 권리. 민법 공부할 때 물권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물권은 사용수익하는 물권이 있게 됩니다. 사용수익하는 물권을 줄여서 사용의 용자를 떼고 수익의 익자를 떼요. 그럼 사용수익에서 용익 물권 줄여서 사용수익하는 것은 땅을 전부 사용수익할 수도 있고 일부도 가능하니까 합병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지만 여기는 합병이 안 돼요. 아직은 민법 덜 배웠으니까 지금 이렇게 참고하고 넘어가시되 그럼 이 나머지 합병이 안 되니까 이 많은 걸 외우실래요? 이걸 외우실래요? 이제 협상을 해야지. 외울래요? 안 외울래요? 안 외운다 그러니까 이걸 외울래요? 이걸 외울래요? 이걸 외워야겠죠? 이거 외우고 들어가시는 게 이게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나와 있는 것이 또 예비 규정인데
자, 저당권은 합병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원칙이? 저당권 합병할 수 없다죠. 하지만 예외 규정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바로 여러분 교재 보니까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 원인 및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다른 말로 창설적 공동 저당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는 합병할 수 있다 나와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 자, 저당권은 합병을 허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단 합병할 수 있는 것이 등기 원인이 동일하고 원인 연월일이 동일하며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요세 가지가 동일한 경우는 합병할 수가 있다 예외 규정인데 이 저당권을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창설적 공동 저당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안 배웠으니까 가볍게 설명드릴게요. 자, 갑이란 자가 다 민법에서 공부하고 들어오셔야 돼. 그 민법 공부 잘하시면 다른 과목에 파급 효과가 있다고 설명드렸었지요? 다 민법 내용이다 보니까 그래요.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옵니다. 1억을 빌려오는데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 을 입장에서는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담보를 받아야 돼요. 물어넣어볼까?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죠? 채권자 돈 빌려줄 당시에 어떤 생각하고 빌려줄까? 저 채무자 돈 분명히 갚을 것이다. 아니면 저 분명히 떼먹을 것이다. 돈 빌려줄 때 생각이 분명 무슨 생각이 있을 거예요? 갚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빌려줄까요? 떼먹는다고 생각하고 빌려줄까요? 그래서 한국 사람 착한 거예요. 돈을 빌려줄 때 채권자 입장은 떼먹는다 생각하고 빌려주는 게 생각이에요. 돈 빌려주는 전문가가 누구예요? 돈 빌려주는 전문가, 돈 어디가 빌리세요? 은행가 빌리지 않으세요? 사채업자? 야, 어디가 빌려? 은행가 빌리잖아요, 대부분. 여기 동네가 이상한가 보다. 사채업자 빌려서 일단 죽어요, 아주. 자, 어쨌든 간에 은행가 빌리시죠? 은행 가서 돈좀 빌려주시오 1억만 딱 그러면 은행 직원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주든가요? 천만의 말씀 뭐라고 짧게 얘기합니다. 담보 있냐고 물어봐요. 없다 그러면 더 짧아지죠? 가안 빌려줍니다. 왜 담보 요청하는 이유는 넌 분명히 돈 빌려갔지만 떼먹고 안 갚는다 야. 그럼 안 갚게 되면 네 담보 제공 받은 걸 경매 실행을 통해서 회수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돈을 갚는다고 생각하고 빌려주게 되면 담보 요청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동생들이 또는 오빠나 언니가 형님이 또 100만 원만 빌려줘. 빌려줬습니다. 갚든가요, 그거? 안 갚잖아요, 그거. 돈 달라 그러면 나중에 줄게. 나중에 줄게는 그건 다 무효예요. 법공부하게 되면 그건 안 갚다 보니까 돈을 갚지 않으려고 빌려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뭘 요청해야 돼요? 담보 요청. 담보를 달라 그러면은 돈 뜯길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말하면 저도 돈을 많이 뜯겼어요. 친구 녀석이 전세 얻는다고 돈 빌려줘. 돈 빌려드리면은 안 갚더라고. 달라 그럴 수 없고 그래서 10년이 지났는데 심심할 때마다 20만 원 보내고 30만 원 보내고 나중에 그랬어. 내가 너돈 생기면 갚아라. 이자 안 받을 테니까. 이자 10분 안 받았으니까 이자 안 받을 테니까 원금 갚아. 그냥 떼돈 안 줘도 좋으니까 그냥 돈 대는 10만 원이고 5만 원이고 내그 통장 놔둘 테니까 거기다 갚아. 보낸 돈다 더해서 1500 되면 끝내자. 나 그러니까 심심할 때마다 30만 원 보내고 한두달 있다가 10만 원 보내고 그래서 싸나가고 있어요. 제 연금이 그거예요. 예? 착해요. 10년이 넘었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안 갚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강제로 받아낸 건데 싸움은 제가 이기거든. 그러니까 맞을까봐 결국은 보내더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아, 이 10년 동안 안 갚아가지고 화딱 지나가지고서 월급 압류하려고 그랬어요. 사용증 있으니까 월급 압류하면은 법원에서 월급에서 떼 갚으라고 나오거든. 지급 명령 신청만 하더라도 바로 나와요. 월급 압류 들어가면 내가 받으니까 자동적으로 오니까 그래서 생활은 해야 되니까 네가 원하는 만큼 줘 그랬더니만은 받은 지한 1년 넘었네요. 그래서 새해 첫날부터 돈 달라고 모여가지고서 문자 보냈지. 잘 지내고 있지 그러니까 역시 빚쟁이는 그게 무서운가 봐. 돈 올해 대문 좀 줄게.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냥 돈 달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생기면 줘. 그러고 말았는데 어쨌든 간에 착한 거 내가 착한 거예요. 안 줘서 그런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못 받은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야. 돈 빌려줘 보시라고요. 속이 억장이 무너지지. 어쨌든 간에 그게 내가 나쁜 놈이 된 기분 들잖아. 기분 나쁘지. 보자고요.
단물 갖고 와. 그러니까 갑이 하는 말, 자기는 토지가 두 필지가 있더라. 5번 땅, 6번 땅이 있는데 원하는 땅 담보로 제공해 주겠대요. 5번 땅을 시가를 따져보니까 얘가 8천만 원, 얘도 8천만 원. 그럼 1억 불려주는 을 입장에서 어떤 땅을 담보 잡아야 될까? 5번 땅, 6번 땅 둘 다 잡아야 되죠. 5번만 잡으면 담보 가치가 안 나오잖아. 1억에 8천이니까 둘 다 잡아야 됩니다. 채권은 몇 개고? 하나. 담보가 두 개네. 그럼 둘 다 잡았습니다. 그럼 이때 등기가 몇 건이냐? 등기는 부동산 숫자가 등기 신청 건수예요. 그 5번 토지가 6번 토지 있죠? 두 건이 들어오는데 등기부터 먼저 실행하게 되면 여기도 저당권 들어오게 되고 저당권 똑같이 들어갑니다. 따로따로 들어가는데 채권이 하나죠? 채권 하나다 보니까 1억, 1억 단일하게 적어주고 채권 나누기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등기가 끝나게 되면 5번 토지만 1억이 잡혀있고 등기부 따로따로니까 6번은 1억 잡혀있네요. 지금 모양새가 5번만 잡힌 모습 나왔죠? 같이 잡힌 거니까 등기원이 밑에다가 6번 토지 공동담보 써주는 거예요. 5번 토지 공동담보라고. 그럼 등기부 어떤 걸 보더라도 5번이랑 6번이 같이 1억이 잡힌 거 확인할 수가 있다 이 뜻이에요. 이해 갔어요? 요거를 공동, 저당, 공동담보라고 부릅니다. 그럼 채권은 하나고 담보가 몇 개예요? 두 개가 들어와서 이때 등기 건수가 몇 건이냐요? 건수는 부동산 숫자 두 건입니다. 두 건의 등기를 동시 신청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따로 신청할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동시 신청할 수도 있고 따로 신청할 수도 있게 됩니다. 동시 신청할 때를 같이 들어온 것을 창설적 공동저당 그래요. 두 개가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접수를 같이 받았기 때문에 접수 번호가 같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따로 들어온 것은 접수 번호가 달라지겠죠? 그럼 따로 들어오는 것을 추가적 공동 저당은 합병이 안 되는 겁니다. 접수번호를 다르게 보였으니까 순위가 뒤바뀌기 때문에 합병은 인정을 안 해요. 그럼 요거만 합병할 수 있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아직 공동저당 안 배웠으니까 뒤에 민법서 배우시고 등기법 강의할 때 제가 또 강의를 해요. 그때 듣고 나서 다음에 수업 3월달 수업 들을 때는 아하 이거다라고 알 수 있으니까 편하게 보시길 바라고 지금은 중요한 이게 중요하니 요거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도 중요한데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 토지의 경우도 합병할 수 없다요. 거기까지 자르시고 밑에 공간을 써놓으실 말이 원칙 쓰신 다음에 선분할 후 합병 써두세요. 원칙은 뭐라고요? 선분할 후 합병 써놓으시고 맨 밑에다가 6번 설명하는 거니까 예외규정 쓴 다음에 동시신청은 가능 써두세요. 원칙은 뭐가 순서예요? 선분할 후합병이 원칙이고 동시신청은 가능하다 이 뜻인데 뭔 말이냐 실판 보신 다음에 풀자고요. 자 필지가 이렇게 두 필지가 있는데 5번 토지 전이 있고 6번 토지 전이 있더라. 소유자 갑이 동일한 소유자가 됩니다. 갑이 자기 땅이 두 필지를 합병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소유자가 같으니 합병할 수 있겠죠. 지목도 같습니다. 합병하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지금 이 합병 사례는 아직 안 배웠지만 요거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요거 재량사항이에요. 이건 의무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입니다. 합병은 하든 말든 누구 마음이다? 갑의 마음이란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합병하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5번 토지에 대해서 요만큼에 대해서 과거에 건축허가 받아서 집을 짓게 있습니다. 농가주택을 졌어요. 그럼 여기 5번 토지만 놓고 보게 되면 여기는 전이고 여기는 대가 돼야 됐죠? 그럼 지목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졌으니까 얘는 분할을 할 토지입니다. 오케이? 그럼 요 사례 5번 땅에서 분할이 의무사항이냐 임의사항이냐 물어보는 게 또 하나의 차이점이에요. 의무사항일까 임의사항일까? 찍어보세요. 분할은 딱 하나만 신청 의무가 있더라. 1필지 일부의 형질변경으로 용도가 달라지는 경우만 60일 내 분할 신청을 하의한다. 들어본 경우 아세요? 그럼 하나의 필지 중에 대해서 일부가 성질이 대로 바뀌었죠? 용도가 달라졌잖아요. 이거는 분할 의무사항이에요. 그럼 합병할 토지 안에 분할할 토지에 있는 경우는 합병하지 못한다는데 이유는 분할은 의무사항이고 합병은 임의사항입니다. 어떤 게 우선일까? 의무가 우선이니까 합병할 토지 안에 토지 용도에 따라서 분할할 토지가 있는 경우는 분할하기 전까지
합병할 수 없다요. 이 경우 순서는 먼저 선 분할한 다음 후 합병해라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니까 합병하는 각 필지 지목은 같아요. 칠판에 전전 똑같이요. 지목은 똑같지만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돼요. 일부 토지 용도대로 바뀌다 보니 용도가 다르게 되어서 분할 대상 토지에 있는 경우는 합병할 수 없다요. 순서가 뭐가 원칙이니까 선분할 후 합병의 원칙이니까. 근데 문제 단서 조항에서 다만 합병 신청과 토지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능하대요. 원칙은 뭐가 원칙이래? 선분할 후 합병의 원칙이지만 분할과 합병 신청을 두 개를 동시 신청하는 경우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예외 규정이 동시 신청은 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그럼 6번에 대해서 원칙은 뭐가 원칙이래? 선분할 후 합병의 원칙이지만 예외로 합병 분할을 같이 신청할 때는 받아 주겠다 그래서 동시 신청까지 해주겠다 그 뜻입니다. 요거만 넘어오시면 이제 어려운 건 없어요. 넘어가시게 되면 7번째가 합병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도 같아야 되고 주소도 같아야 됩니다. 지분이 다르거나 주소가 다른 경우도 합병을 허용하지는 않아요. 다만 우선 안 보셔도 되고 그 다음 밑에 보시게 되면 8번째가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 안의 토지와 지역 밖의 토지도 합병을 허용하지 않는데 사업시행적 안과 밖도 합병이 안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사업시행적은 뭘 만들어야 돼요? 경계점 좌표등록을 작성합니다.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지역은 그 정보가 안 나오니까 장부가 다르고 축척 달라지니까 일필지를 볼 수가 없다요. 주로 답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거예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몇 가지 원리 기억하시라고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의 지역권이 기본입니다. 이걸 잡아놔야지만 합병은 풀립니다. 다음 페이지에 신청 보게 되면 2번부터 거꾸로 갈게요. 합병은 소유자가 필요로 한 경우에 신청하면 되는 건데 신청 기한이 없어요. 합병이라는 것은 뭐 신청 의무사항이다 아니다. 합병은 의무사항이 원칙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의무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의무가 따라오는 것이 1번이에요. 예외규정 신청 의무가 있는 것이 주택법상 공동주택부지 주택법상 공동주택부지라는 얘기는 아파트 대지가 됩니다. 이 공동주택부지하고 그 다음 밑에 보시니까 지목이 몇 개가 나오느냐 도로, 하천, 제방, 국어등 총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더라? 11개가 나와야 될 텐데 11개 맞죠? 순서는 틀리겠지만 도로 있나요? 하천 있어요? 제방 있어요? 국어 있어요? 유지 있어요? 수도용지 있어요? 학교용지 있어요? 철도용지 있어요? 공원 있어요? 공원 있죠? 공장용지 있어요? 체육용지 있어요? 이 11개 지목 그럼 11개 지목의 사용용도는 전부 다 개인이 쓰는 땅에다 공공용 토지이다. 도로나 하천 같은 경우 공공용 땅이죠. 이 공공용 토지 지목 11가지 순서는 좀 틀리겠지만 도로가 있었고 하천이 있었고 제방이 있었고 국어가 있었고 유지가 있었고 수도용지하고 학교용지하고 철도용지하고 공원하고 공장용지하고 체육용지 11가지 해당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60일 안에 합병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입니다. 요 두 가지 외엔 합병 신청 의무가 없어요. 그럼 내 땅 내가 필요를 통해 합병하는 경우는 신청 기한이 없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분할도 아까 신청 의무가 있는 게 원칙 없는 게 원칙? 분할 첫 끝에 보니까 분할 신청도 아 지웠다. 있죠 여기. 분할은 원칙이 신청 의무가 없다. 요거만 신청이라고 그랬잖아요. 합병도 원칙은 신청 의무가 없고 요거만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분할은 토지를 쪼개는 거죠? 합병은 토지 합치는 거죠? 토지를 쪼개든 합치는 건 누구 마음이다? 소유자 마음인 거지 의무사항이 아니란 겁니다. 이해 갔어요? 하지만 예외로 달고 들어오는 게 있다 보니까 이 논점이 생기는 게 여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정리 방법 보게 되면 촌부수를 생략하고요. 합병은 측량실 시하지는 않습니다. 측량 안 하는 대신에 물어놓은 봐야지. 그럼 측량 안 하니까 면적 바뀔까 안 바뀔까 합병하게 되면 합병하면 면적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경계 바뀔까요
안 바뀌겠죠? 좌 앞에 바뀔까요? 안 바뀌겠죠? 이제 버금만 개정하고 합병하면 측량 실시하진 않지만 경계 좌표 면적 다 바뀝니다. 바뀌는 거랑 측량 안 하는 거 별개 문제예요. 아니 왜 바뀌지? 따져보면 되겠네. 필지가 두 필지가 있더라. 5번 땅, 6번 땅이 있더라요. 5번 땅이 지번이 면적이 100평, 6번 땅 면적 100평. 합병하게 되면 지번은 몇 번이 돼야 돼? 합병하면 지번. 그럼 뭐가 되냐고요? 둘 중에 합병하면은 5번 되겠죠? 그럼 얘가 되면서 얘는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 면적을 더해줘야겠네. 더해서 얼마가 되고? 200. 오케이? 면적은 더해서 커지는 것이고 합병하기 전에 5번 경계가 요거였었죠? 5번 당 경계가 합병해버리게 되면 6번 없어지면서 가운데 경계 지워야겠네요. 그럼 이게 5번 경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합병을 통해 필요하게 된 가운데 경계는 말소 지워서 없어버리는 것이고 또 합병하기 전에 5번 땅 좌표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고 6번 땅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다가 합병해버리니까 좌표가 없어지면서 하나, 둘, 셋, 네 개로 바뀌니까 합병하게 되면 경계, 좌표, 면적 다 바뀌되 측량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럼 경계와 좌표는 합병을 통해 필요없게 된 것은 말소 지워서 없어지는 것이고 면적은 더해서 커지기 때문에 측량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합병이 있기는 맨 밑에 면적은 토지를 합병하면 합병 전 경계가 말소가 되고 면적은 합병 전 각 필지 면적을 합산하여 합병 후 새로운 면적으로 한다. 측량을 실시하지 아니고 도면상에서 필요없게 된 것 지우고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측량하지는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럼 측량 안 하는 거와 면적 바뀌는 건 별개 문제예요. 합병은 측량하지는 안치고 면적은 바뀌나요? 네, 바뀐다까지 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지목 변경 부터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다다음 주에 아마 한 시간 정도 하면 시작하고 마무리 짓고 등기법 들어가는데 우리가 격주 수업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매월 짝수달 홀수 개강 짝수달 끝나니까 짝수달 마지막 주에는 보강이 들어갑니다. 1월에 보강을 해야 돼요. 아니 그렇게 알고 계세요. 1월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동영상 들으셔야 돼. 동영상 올라갈 테니까 그거 들으셔야 되고 매주 강의하면 다 나가겠지만 매주 못 나가기 때문에 세법하고 격주로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못 나간 부분은 일요일날 보강을 해서 채워 나가야 돼요. 그래도 부족하니까 어쨌든 계속 하고 나가야 됩니다. 어쨌든 그냥 하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조심해 들어가시고요.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